다음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존경하는 정욱태 위원님께서 참고인한테 질의하시겠습니다. 우선 총장께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. 우리 사무총장님. 사무총장님. 네. 네. 오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그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입찰이 금년 1월에 있었죠? 네, 그렇게 네. 보고 받았어요. 그래서 그 계약도 어떤 업체랑 네. 계약을 체결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. PPT 좀 띄워주세요. 지금 보니까 A업체, B업체가 있는데 그 신분증 테스트 측정 오류를 했어요. 근데 지금 A업체는 저기 나온 것처럼 오류율이 1.67%밖에 안 돼요. 근데 B업체는 무려 10%가 나왔습니다. 오류율이. 그 60장의 실물 신분증, 모바일 신분증 이거를 했는데 저렇게 오류율이 났단 말이죠. 근데 이제 B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투표가 도입된 10년 동안 벌써 3차례나 계속 이 업체가 지금 이번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 같은데 이게 10% 근데 하여튼 뭐 제가 뭐 A업체, B업체를 지금 뭐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하여튼 저기 써 있는 A업체는 1.67배기는 오류율이 안 났고 또 비용도 1억 2,700만 원이나 싼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하여튼 떨어졌어요. 그래서 지금 우선 첫 번째 제가 의문이 이게 10%씩 난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전투표율이 저번 때 대선 때 같이 37%나 나와서 1630만 명이 할 때 163만 명이 이게 오류가 날 수도 있다.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. 오류율이 이렇게 10%씩 나오는 그 업체 기계를 또 입찰 체결을 했다는 게 저는 잘 우선 첫째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이 BMT 배율 비율이 30점 빼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다른 공공기관 보면 한 50점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30점 배전 비율이 너무 낮다. 이런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.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본인 확인기 기능 자체가 본인을 확인하는 보조적 기능이니까 읽지 못하면 저희가 다시 육안으로 확인한 부분을 수기로 입력을 해서 그 선거인의 명부에 아, 그렇죠. 오류율이 네. 저렇게 10% 나는데 네. 예, 그렇게 돼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예, 그래서 저도 야,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랬는데 기준 자체를 정해서 공고할 때 그 오류율을 90% 이상이라고 측정을 했답니다. 그러니까 자, 우선 일단, 그렇게까지만 네. 좀 답변을 듣고 참고인 시간이 네. 5분밖에 안 돼서 참고인 얘기도 좀 들어야 되겠어서 우리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. 예. 네. 그 요번에 입찰에 참여한 배경이 뭐죠? 선관위에서 저희 회사에 방문해서 앞에 마이크 대놓고 그 말씀하세요.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. 예예. 선관위에서 예. 올해 작년 봄에 저희 회사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 보고 예 참여를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예, 권고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근데 최종 점수에서 밀린 정량 평가에서는. 됐는데 정성평가에서 예. 밀렸지 않습니까? 예. 그 최종 점수에 밀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일단 본인 확인기 PT 진행 시 업체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 본인 확인기 인식률 평가가 매우 중요한 BMT 장비 성능 테스트의 배점률이 낮았고요. 테스트 감점 요인을 오류 횟수가 아닌 오류 횟수 구간으로 처리하여 두 장의 오류나 네 장의 오류가 동일한 점수가 주어짐으로써 점수 차의 변별력이 없었습니다. 인력 지원 부분이나 사업 관리라는 실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선정사만 높게 평가받은 부분이 성행치 않았습니다.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안 되는 제척 사유가 있는 거래처, 분명한 거래처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소속인을 평가위원으로 정한 것이 입찰 선정사에 유리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시험 당시 특이사항으로는 입찰 선정사는 신속성 평가 부분에서 여건 측정 시 시간 초과로 감점을 받아야 하는데 재측정하여 감점을 받지 않았습니다.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룰을 깬 불공정한 시험이었습니다. 결론은 본인 확인기 입찰 과정에서 좋은 성능과 가격이 싼 제품을 배척하여 결과 순위가 뒤바뀌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느낍니다. 애초에 예상금이 커서 수의 계약을 못하니 내정된 것 같은 입찰권에 무고한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.
부디 간단히 해주세요. 예, 부디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저 지금 한 세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반복하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내가 안 가는데 지금 대충 들으셨을 거예요. 네. 지금 이거 보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좀 이번 입찰 네. 네, 답변 드리겠습니다. 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계신 창고인께서 감사원에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.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원의 감사, 이 부분에 관해서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. 그런데 감사원의 그 최종적인 감사 의견은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답니다.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. 네. 다만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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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